변하죠? 제가 음식하는 점. 요리는 네. 라면. 그렇습니다. 4.5km, 이 2시간이나 노을을 저었으니까 배가 또 얼마나 고플까요? 이때는 뭐 뭘 먹어도 맛있겠죠? 라면만 네. 먹어도 아주 꿀맛입니다. 새우 먹고 싶다. 뭐가 새우를 찾아요? 돌멩이 한 4개만 주소. 그만한 거. 자, 돌멩이만 있으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그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빠 표 새우구이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기 못 잡으시는 유명하신 분인데 강에 가서 낚시. 그때 던진 낚시에 피라미 한 마리가 제 머릿속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경험치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한번 느껴보고 만져보고. 하고요. 예. 아빠 맛이 최고야. 네, 아빠 점수 제대로 땄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는요, 자연으로 이렇게 돌려준대요. 거름이 된다는데, 이게 오랜 야생 카누 캠핑에 들어갑니다. 핫 대신 노예요. 거름으로 승화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로 막, 아니, 발이 뭐, 정말 봤으면 이거네요? 물에다 씻어가지고. 정말 자연, 이 모래가 설거지예요. 이 수세미 역할을 잘해요. 네, 모래가 기름을 씻어내준다는데 이게 또 아빠만의 노하우입니다. 보세요, 광이 난다니까요, 광이. 우와, 정말이네요. 광이 나요. 신기하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는 걸까요? 잠자리를 고르는 거래요. 자, 아들은 오늘 아주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래, 다 가져와. 제 저 정도 나이면은요. 50kg는 들고 다녀세요. 이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싸나이가 되는 거죠. 말도 잘 들어요. 엄마들은 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한다니까요. 야, 나와봐. 그럼 열고. 야, 이준이. 강하게 키우는군요. 그렇죠. 뭐든지 해봐야 안다는 것이 아빠의 교육 철학입니다. 눌러, 마음 눌러. 스피하게 눌러. 여기저기 눌러. 아, 척척이네요. 풀침대죠, 풀침대.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강에서 10m, 20m 좀 떨어진 곳에 치는 게 안전하겠죠. 밤에 또 폭우가 쏟아지면 또 물이 좀 들어찰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아빠의 캠핑 노하우 아들이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한 템포 딱 쉬는 것 같아요. 한 템포 딱 달리다가 아, 잠깐만. 갈 거예요. 가야지, 짜샤. 갈 거예요. 어디를? 강. 아빠 따라갈 거예요. 네, 아빠 잘 만났어요. 야생에서 즐긴 아빠와 아들의 카누 캠핑. 이만하면 배 성공이지요. 네, 재밌네요. 초저금리 시대. 이젠 재테크가 아닌 선택이 아닌 필수. 이럴 땐 늘리는 재테크보다 줄이는 재테크가 필요한데요. 어렵기만 느껴지는 재테크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지갑을 꽁꽁 닫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죠. 적은 금액으로도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김연희 주부. 쇼핑도 실속 있는 지출로 옷을 구입할 때도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치마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 가격하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플로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할인이 되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발품을 팔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최대 40%까지 싸게 구입 가능. 내의 눈과 빠른 손만 있다면 스마트한 쇼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살 때도 놓칠 수 없는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준다는데요. 바로 이 핸드폰 안에 가격을 확 낮춰주는 마법의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요? 휴대전화 속에 이거를 뭐가 있을까요?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요. 쿠폰이나 할인카드 있으세요? 아, 네, 여기 있어요. 자, 스마트 어플리케이션만 잘 활용해도 이 지출의 10에서 30%는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요, 스마트폰 쿠폰 어플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쿠폰을 다운받아서요. 물건을 사면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할인 쿠폰 나와라 뚝딱. 스마트폰도 그녀에겐 재테크 도움을 준다고요. 잘 들으시네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그녀가 구입